네, 안녕하세요. 체스 인사이드입니다. 네, 오늘도 재밌는 체스 경기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데 월드컵 이제 4강 2일차 경기가 전부 끝났는데, 세계 챔피언 매그너스 칼슨은 얀 크리스토퍼 두다 선수랑 이제 두 경기 모두 다 비기면서 이제 타이브레이크로 넘어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래피드 랭킹에서 칼슨이 1위고, 그 다음에 두다가 지금 5위 랭크가 돼 있거든요. 자, 그래서 두다 선수 입장에서도 충분히 뭔가 좀 해볼 만한, 뭔가 좀 이변을 만들어낼 수 있을 만한, 자, 그런 좀 기회가 있다는 거. 자, 그것도 하나의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되겠네요. 자, 반대쪽에서는 블라디미르 페도시브와 그리고 이제 세르게이 카야키니 1경기를 비겼고, 이제 2경기가 진행이 됐거든요. 자, 이 경기를 저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는 일단은 카야키니 백으로 경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도시브가 흑으로 경기를 하겠습니다. 자, 경기는 2포 E5 이후에 루이 로페즈로 들어갔어요. A6에 비숍이 밀려나고요. 그 다음 나이트가 나와서 폰 공격, 그 다음에 캐슬. 자, 백이 룩을 E1에 배치해서 폰을 지켰죠. 자, 이렇게 되면은 나이트를 잡고 중앙에 있는 폰을 잡는 게 위협이 됩니다. 자,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루이 로페즈 메인라인이라고 할수 있는데, 루이 로페즈는 워낙에 또 초심자부터 그랜드 마스터까지 이제 널리 사용되는 오프닝이고, 제가 또 영상에서 많이 다뤘기 때문에 아마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좀 익숙한 오프닝이라고 생각이 되실 거예요. 자, 일단 메인라인으로 진행이 됐고요. 자, 여기서 B5로 밀어내죠. 그러니까 요 위협을 일단 대응하기 위해서, 자, B5로 비숍을 밀어내고 자신의 비숍 대각선을 확보를 합니다. 자, 백은 C3 하면서 일단 D4로 올라갈 수 있는 준비를 만들어요. 이렇게 E4, E5로 이제 진행된 오프닝에서 이제 백이 갖는 우선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첫 수를 먼저 둔다라고 하는 그 주도권을 이용해서 C4 이후에 D4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교환됐을 때 백이 이제 중앙을 좀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자, 흑은 캐슬링을 마무리했고요. 백이 이제 D4로 올라갈 타이밍인데, 여기서 한 가지 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흑의 비숍이 G4로 나와가지고 여기 핀에 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D4로 올라가게 되면은 여기가 지금 지원이 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핀에 걸리게 되면 나이트가 무력화되고, 또 잡히게 되면 퀸까지도 딸려가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D4에 대한 이제 컨트롤이 약해집니다. 자, 그러니까 H3 먼저 해가지고 비숍이 일단 올수 없게끔 만들어 두고요. 자, 비숍이 떠나니까 여기서 이제 D4로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 중앙에 이제 긴장이 생겼어요. 지금 D폰과 지금 흑의 E5 폰이 이렇게 이제 긴장이 생겼는데, 백이 주도권을 좀 잡은 모습이죠. 중앙에 더 많은 폰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긴장이 생겼을 때는 흑이 먼저 잡아주는 게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자, 왜냐면 이걸 잡게 되면은 이제 백이 바라던 대로 C폰이 이제 D폰이 되면서 중앙을 잡기도 하고, 이제 E폰이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그전까지 막혀 있었는데 얘가 지금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또한 가지는 나이트가 이제 중앙으로 전개될 수가 있습니다. 얘가 이제 C폰이 이제 백의 폰이 있게 되면은 나이트가 중앙으로 못 나오는데, 자, 교환되고 나면 이제 백의 나이트가 좀 중앙으로 전개될 수 있는 요소까지도 갖게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흑 입장에서는 이 긴장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가 자신의 기물이 좀 최적의 위치에 배치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열면서 경기를 풀어가게 될 거예요. 자, 그러니까 룩부터 배치해서 이제 비숍 빼고 여기는 E4폰 공격할 수 있게끔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잡을 겁니다. 자, 이제 백의 차례인데, 근데 백도 먼저 요걸 잡는 게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니에요. 이거 잡아주고, 예를 들면 나이트까지 교환이 된다. 그러면은 앞서 그 백이 가지는 그 우위, 그러니까 백이 이제 경기를 좀 어떻게 보면 유리하게 좀 풀어갈 수 있는 그 주도권이 완전히 사라졌죠. 아까까지는 2대1이었는데, 이제는 1대1로 그냥 이제 대칭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는 흑이 거의 동등한 게임을 만들었다까지도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백 입장에서도 요거를 이제 유지를 할 테고, 자, 전진하는 것도 일단 고려해 볼수 있긴 하지만, 나이트가 뒤로 갔다가 이제 C5로 나올 테고, 또 이제 밝은색 비숍의 대각선이 막히기 때문에 요건 또 백한테 별로 좋은 상황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백도 흑도 이제 기물 전개만 하면서 이 긴장을 계속 이제 유지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좀 눈치 싸움을 하는 건데, 이게 체스 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잘하게 될수록 이런 긴장을 잘 컨트롤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잡을 수 있다고 바로 잡는 게 아니라, 나한테 최적의 타이밍에, 그러니까 내가 유리할 때 잡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두 선수가 이폰 긴장을 유지한 채로 경기를 진행을 합니다. 자, 나이트부터 전개가 됐고요. 자, 흑은 비숍을 빼가지고, 자, 룩의 길을 열어줬어요. 이렇게 되면 나이트가 어디 떠나기가 애매하죠. 보통은 루이 로페즈에서 나이트가 D2, F1, G3 이렇게 경유해가지고 여기 F5라든지 이렇게 이제 잡아가거든요. 근데 나이트가 왔는데 비숍이 떠나니까 지금 F1으로 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제 폰이 교환이 되면서 여기 E4폰이 공격을 받거든요. 그러면 이제 흑이 나이트 A5 같은 걸로 비숍 밀어내고 비숍의 대각선까지 열면서 이제 폰을 잡아낼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트가 지금 좀 쉽사리 떠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죠. 자, 일단 서로 간에 폰한 번씩 전진하고 비숍이 돌아와서 일단 E4를 지켜줍니다. 이러면 나이트가 조금 이동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 자, 흑이 결정을 하죠. 어떻게 하냐면 D5로 밀고 나오면서, 자, 중앙에서 이제 점유율 싸움을 이어가죠. 그러니까 흑이 지금 자신도 룩 빼놓고 비숍까지 전개가 됐으니까, 이제는 나도 동등하게 싸울 수 있다라는 걸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폰들이 전부 다 교환된다 그러면 거의 동등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백이 3개의 기물로 공격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D5를 열게 되면 퀸이 앞으로 나오면서 지금 D5 폰을 또 지키거든요. 게다가 이 대각선에서 또 주도권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기무를 왕창 교환하려고 한다. 그 나이트가 딱 떠나는 순간 이제 체크메이트로 또 흑이 이길 수 있는 요소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백은 여기는 D5 폰을 잡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대 E5 폰을 잡고 들어갑니다. 자, 나이트를 일단 되잡았고요. 나이트를 잡고 상대 룩을 끌어내놓고 나서 여기서 이제 백이 폰을 교환한다. 이러면은 흑이 거의 동등한 게임을 만들 수 있고 또 비숍의 대각선이 열리거든요. 자, 이거는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니니까 나이트가 F3로 가서 상대 룩을 밀어내고요. 자, 룩이 도망갔을 때 이제 폰을 전진하면서 이 교환을 피하죠. 그러면서 상대 비숍의 대각선도 막아버리고 나이트를 공격하면서 경기를 풉니다. 자, 나이트는 E4로 와서 이 비숍의 지금 어모를 받으면서 일단 위치를 잡아줬어요. 자, 백은 비숍으로 일단 E5 폰 잡아가고, 자, 흑은 퀸 사이드 쪽에서 확장을 합니다. 이러면은 이제 중앙에서의 좀 싸움이 긴장이 좀 해소가 되면서 이제 불균형이 생겨났는데, 백은 이제 E5 칸에 폰을 가진 반면에 흑은 이제 퀸 사이드 쪽에서 일단 4대 3의 폰 우위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흑은 이제 퀸 사이드 쪽에서 경기를 풀어갈 거고, 백은 여기 있는 E5 폰을 앞세워가지고 이 대각선이라든지 이제 킹 사이드 쪽에서 경기를 풀게 될 거예요. 자, A4로 밀고 올라가면서 상대 폰 구조를 망가뜨리려고 해요. 자, 요게 지금 흑이 B5 칸을 잘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요 폰을 잡게 되면은 일단 폰 구조가 망가지는 거는 고사하고, 여기서 백이 C4로 올라가면서 이 흑의 중앙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D5 폰이 약해졌기 때문에 여기 나이트가 위협이거든요. 그러니까 통과한 폰을 전진하게 되면은 지금 비숍만 지금 나이트를 지키기 때문에 요거는 백이 득점에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흑은 이 폰을 이용해가지고 여기 C4 칸을 강하게 좀 지켜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러니까 A4로 올라왔을 때 이제 상대를 결코 잡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페더시브가 여기서 F5를 밀어가지고 나이트를 좀더 강화합니다. 자, 이 의도는 뭐냐면 요 폰을 잡겠다는 것보다는 이쪽에서 뭐 B4라든지 그러니까 B4로 전진했을 때도 이제 백이 C4로 이제 카운터 칠 수가 있거든요. D5를 약하게 만들면서. 그러니까 자신은 퀸 사이드 쪽 우위가 있으니까 이쪽 확장을 위해서 이제 나이트 위치를 좀더 확보를 하는 거죠. 나이트 위치를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퀸 사이드 4대 3의 우위를 가지고 경기를 풀겠다. 자, 그런 의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 앙파상을 해준다. 이거는 흑을 좀 도와주는 거죠. 흑의 퀸이 지금 F열에서 상대를 이제 공격해줄 수 있으니까 지금 비숍도 위협에 처했고 그 뒤에 있는 F2 칸 여기까지도 또 공격에 노출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앙파상을 일단 잡지 않고 그리고 또한 가지는 흑이 이제 킹 사이드 쪽에서 또막요 비숍이라든지 나이트를 위협해서 또 경기를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칼퀸이 선택을 하는데 지금 백이 우위에 있는 쪽은 킹 사이드거든요. 자, 그리고 흑이 지금 F4을 전진하면서 몇 가지 그 포지션상에 좀 중요한 변화들이 있었어요. 자, 몇 가지를 좀 살펴보면 첫 번째로 여기 있는 E5 폰이 통과한 폰이 됐습니다. 자, 그 전까지는 얘가 전진이 안 됐거든요. 상대 F4이 있어가지고. 근데 F4이 딱 전진하고 나니까 여기서 지금 백의 폰이 전진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하나가 생겼고 또한 가지는 지금 흑의 이 킹사이드 쪽에 밝은색 칸들이 약해졌어요. 자, 그 전까지는 여기 있는 폰이 이제 밝은색 칸들을 지켜주고 있었는데 얘가 딱 전진되고 나니까 밝은색 칸의 약점들이 좀 보이죠? 자, 그래서 카야크는 이걸 어떻게 공략하냐면 자, H폰이 올라가요. 자, H폰이 올라가면서 상대 킹사이드 쪽 확장을 막기도 막는데, 게다가 얘가 이제 H5까지 딱 올라가면 이 밝은색 칸들을 조금 더 컨트롤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비숍 전개해서 공격하는데 폰이 올라가죠? 자, 이 폰이 지켜지고 있지 않긴 하지만, 지금 흑이 이 폰을 공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지금 나이트가 F6에 와줄 수가 없는 상황이고, 게다가 지금 퀸으로 가기에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통해가지고 상대 지금 밝은색 칸의 약점을 지금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페더시브가 여기서 좀큰 실수를 하죠. 자, 여기서 룩을 FA칸으로 가가지고 폰을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유는 이제 비숍을 뭐 G5로 가가지고 얘랑 교환 만들고 나서 뭐 F폰을 전진한다거나 혹은 이제 상대가 이 지금 G5칸을 나이트가 컨트롤해주기 때문에 중간에 비숍으로 나이트를 잡는 뭐 이런 것도 사이스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F열이 열리면서 이제 공격할 수 있는 이런 요소도 좀 있고 게다가 이제 백이 나이트 이동하고 나서 F3 올라가면서 나이트 밀어내면 또 이제 폰이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룩을 FA칸에 배치해가지고 뭔가 이 킹사이드 쪽뭐 비숍 G5라든지 이런 걸좀 계획을 한 건데 근데 이게 백한테 기회를 내줍니다. 자, 어떤 기회를 내주냐면 백의 폰이 전진할 수 있는 기회를 내줘요. 그 전까지는 룩이 EA칸에 있었기 때문에 얘가 전진했을 때 비숍만 딱 이동하면은 곧장 공격이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룩이 떠나고 나니까 이제 백의 폰이 전진할 수가 있게 생겼죠. 자, 그리고 카야킨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폰 하나 교환하고 룩까지 교환 만들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E6로 탁 올라가니까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밝은색 칸들이 잡혔고 또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는 E5칸을 나이트가 침투할 수 있습니다. 나이트가 E5까지만 오면은 G6 들어가는 건뭐 시간 문제고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폰이 조금 한칸더 전진할 수 있는 요소가 생깁니다. 자, 근데 이게 룩이 EA칸에 있었다 그러면 이게 안 됐겠죠. 왜냐면 이제 폰이 곧장 공격을 당할 테니까. 자, 근데 이게
지금 루기 FA 칸으로 갔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좀 생겨났죠. 그리고 또한 가지 짚어드리면 퀸이 와가지고 곧장 요 폰을 그냥 회수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전술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나이트가 곧장 그냥 E5 들어가고요. 자, 폰이 잡혔을 때 이제는 나이트가 떠났기 때문에 F폰이 전진이 되거든요. F폰 전진이 되면은 이 나이트가 쫓겨나면서 F5가 좀 위협에 처하는 것도 있고 또한 가지는 지금은 퀸이 이쪽 그 폰을 잡으면서 E6까지 왔기 때문에 룩과 같은 열의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트가 떠나면서 룩을 공격하면서 한줄 벌고요. 다음 수에 F3 딱 올라가면은 여기 나이트가 핀에 걸리면서 자, 이거는 100이 득점에 성공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페도시브가 여기서 자신의 뭐랄까 그 실수를 시인을 합니다. 자, 룩이 곧장 돌아와요. 그러니까 지금 수를 두번 쓰면서 이제 상대한테 기회를 내주게 된 거고 자, 나이트는 곧장 침투를 하죠. 자, 비숍이 떠나면서 이제 폰을 위협을 하는데 그냥 나이트가 무시하고 떠나버립니다. 자, 흑이 요 폰을 잡을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룩이 이제 핀에 걸렸기 때문에 이제 F3가 가능해지고, 그래서 이제 비숍부터 잡아내고요. 뭐퀸 또는 이제 폰으로 잡는다. 이렇게 되면 이제 F3 하면서 나이트 또는 이제 룩이 잡히면서 요거는 백이 경기를 따내게 될 거예요. 자, 그렇지 않고 이걸 나이트로 잡으면서 뭔가 요 룩을 수비하면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렇게 되면 나이트가 떠나면서 F5 폰이 이제 잡히기도 하고, 뭐 룩까지 교환되고 나면은 뭐 거의 동등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폰 숫자도 똑같고, 근데 이거는 이제 흑의 진영에 약점들이 좀 많아요. 첫 번째로 이 밝은색 칸이 좀 약하다는 거. 나이트가 당장은 지키고 있긴 하지만 이 밝은색 칸이 좀 약하고, 게다가 나이트가 G6 칸에서 이 백랭크에다가 위협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백의 퀸이 이제 뒷공간까지만 딱 침투하게 되면은 곧장 체크메이트까지 나오는 그런 상황이고, 또한 가지 이제 폰 구조면에서 여기는 C5 폰 얘가 약점입니다. 그러니까 백의 퀸이 딱 여기 E3까지만 오게 되면은 C5 폰과 동시에 이제 백랭크를 같이 노려줄 수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 위협을 막아야 되는데 지금 비숍한테 막혀가지고 이둘 모두가 일단은 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다고 이제 뭐 흑이 폰을 전진하면서 이렇게 밀면서 이 폰도 지금 제거하고 뭐 통과한 폰을 만들려고 한다 이러면은 나이트의 위치가 위협을 받아요. 그러니까 나이트가 지금 E4로 갈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그럼 지금 F4로 밀어내면서 나이트가 쫓겨나가면 이제 퀸한테 퀸 또는 뭐 이제 비숍한테 밝은색 대각선 잡히면서 이것도 백이 경기가 굉장히 유리하게 풀려갈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지금 요 폰을 잡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나이트가 G6 가면서, 그러니까 요 폰이 지금 공짜인 것 같지만 그렇게 지금 잡을 수가 없고, 그렇다고 지금 흑이 뭔가 좀 별로 좋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비숍을 교환한다, 요것도 좀 별로 매력적이지가 않은 게, 나이트가 돌아와가지고 요폰두개다 전부 다 수비하죠. 게다가 지금 양파성이 있기 때문에 폰을 밀어가지고 나이트를 쫓아낼 수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나이트는 곧 이제 F3의 공격을 받고서는 쫓겨날 테고, 그러면 뒤에 있는 폰까지 잡히고, 이렇게 되면 이제 밝은색 칸들 조금 더 약점이 생기겠죠? 이 통과한 폰은 계속 이제 살아남아 있을 거고요. 자, 그러니까 페도시브가 여기서 나이트가 G6 딱 침투했을 때, 좀 승부를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전술적으로 좀 풀어내려고 해요. 자, 어떻게 하냐면, 자, D4로 탁 밀면서 밝은색 비숍에 대각선 열죠. 자, 백은 요 폰을 일단 잡아냈고요. 자, 여기서 이제 나이트가 F2로 침투하면서, 자, 여기서 지금 퀸을 공격하고 지금 희생 공격이 들어갔어요. 폰을 하나 희생하면서 지금 상대 폰을 잡아낸 거예요. 이제 나이트가 잡히는데 요 다음에 이제 흑이 기물을 회수할 수가 있거든요. 자, 비숍 잡아내고 퀸이 H4 딱 들어오면서 여기서 이제 더블 어택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지금 비숍의 대각선을 열어줬기 때문에 킹이 F3로 갈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요걸 이제 백이 무리하게 예를 들어서 뭐킹 E3 같은 걸로 나이트를 지키려고 한다 이러면 흑이 승리할 수가 있어요. 사실 페더시브가 노렸던 거는 요런 이제 전술적인 부분인데, 지금 여기 있는 룩이 같이 걸려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체크를 당했을 때 이제 퀸이 요 폰을 못 잡거든요. 이제 대각선은 잡혔고, 자, 그렇다고 이제 킹이 따라가게 되면 나이트가 또 잡히면서 킹이 중앙에서 노출될 거고, 또 여기 지금 스큐어 지금 위협까지도 같이 잡히게 돼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카야킨이 요 체크를 당했을 때 그냥 가뿐하게 킹을 그냥 피해버리죠. 근데 나이트를 되찾으면서 흑이 조금 더 이제 좀 활동적으로 경기를 풀어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문제는 여기서 지금 폰이 잡혔던 게 커요. 아까 전에 지금 E6 폰이 일단 통과한 폰이 됐던 것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폰이 한번더딱 전진하면서 자, 백이 이제 통과한 폰두 개를 연결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체스에서 이제 통과한 폰두 개가 나란히 이렇게 여섯 번째 행까지 딱 배치되면은 이거는 룩으로 못 맞거든요. 그러니까 룩보다 가치가 높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나 이두 개가 이제 나란히 배치돼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또 지켜줄 때는 이 가치가 어마무시하게 높아지는데, 지금은 딱 그런 상황이 됐죠. 지금 당장에 D6 폰이 올라가는 요게 지금 위협이니까, 자, 퀸으로 일단은 이 핀에 걸면서 일단은 폰이 전진할 수 없게끔 만들어두지만, 자, 카야킨이 이거를 깔끔하게 일단은 만들어내죠. 자, 룩으로 가서 일단 G2 폰 수비하고요. 자, 퀸이 일단 뒤로 빠졌을 때, 자, 퀸 교환 요청하면서 G2를 동시에 지켜놓고, 이제 다음 수에 D6 딱 위협하니까 여기서 일단은 페도시브가 경기를 포기하게 됩니다. 여기서 뭐 퀸이 교환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거의 뭐 백이 이겼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폰이 전진하는 거 벌써 하나, 둘, 셋 하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비숍을 거의 희생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 흑의 지금 폰의 약점도 많고 또 비숍이 하나 더 많기 때문에 요거는 백이 좀 쉽게 경기를 따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퀸이 딱 올라왔을 때 페더시브가 이제 악수를 청하고 일단 경기를 기권하게 되죠. 네, 이렇게 해서 경기를 살펴봤는데 확실히 카야킨이 이번 대회 좀 제대로 마음을 먹고 나왔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벌써 라이브 레이팅에서 지금 세계 10위권까지 복귀를 하면서 일단 좋은 폼을 이어가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되게 반가워요. 카야킨이 그 세계 챔피언 칼슨한테 이제 2016년에 패하고 나서부터는 계속 침체기를 겪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뭔가 다시 반등을 좀 노려봤으면 하는 좀 개인적인 팬으로서 바람이 있었는데 이번 대회에서 좀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서 굉장히 좀 기분이 좋습니다. 그 한때는 카야킨이 칼슨과 또 두보프보다 높은 자리에 서 있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이게 2016년 블리츠 챔피언십인데 그때 카야킨이 이제 칼슨과 이제 두보프를 누르고 일단 1등을 차지를 했었죠. 이제 그래서 뭐 뭔가 칼슨이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결승전에 올라오면은 그 2016년 그때 월드 챔피언십의 그 리매치가 여기서 다시 한번 펼쳐지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재밌는 경기 살펴봤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저는 또 다른 체스 경기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봐요.